라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오징어 순대인데요. 사조에서 나온 속이 알찬 오징어 순대의 깊은 맛, 바로 데워 먹는 오징어 순대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홈플러스에서 4,8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오징어 원양산의 280g짜리 제품이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조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자, 연어 회도 나오고 스킨팩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뭐 오징어 순대 전을 뭐 만들어 먹는 게 그냥 먹을 거죠 뭐. 자, 그렇게 되는데 오징어에다가 또 문어도 넣었네요. 연육도 넣고 뭐 그거로 들어간 제품인데 영양 성분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공 포장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길 거죠. 이게 저기 뭐 예전에 그 순 우리가 보통 아는 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 그 내장에다가 이제 그 당면 같은 거 넣는 건데, 뭐 함경도식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징어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오징어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든 건데 어떤 건지 데워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 갖고 왔는데 어떤 맛인지 예전에 몇 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잘.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좀 뭐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오징어 순대 자 되어 있어서 오징어 안에 문어가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네요. 야채 같은 것도 들어 있고요. 확실히 예전에 먹어본 맛이네. 좀 살짝은 매콤하고요. 아주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청양고추의 그 맛이 살짝 나는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안쪽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밥 같은 건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뭐 오징어 알은 아닐 테고 뭐 이렇게 톡톡 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무슨 어묵 같은 느낌? 그런 거 들어있어서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뭐 예전부터 그렇게 독특한 느낌이어가지고 예전엔 처음 먹었을 때 신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게 또 지금 기억이 나네요. 이건 저 뭐야, 직접 그 오징어 안에 비워가지고 만들어 드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안에 좋아하는 재료를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채워 넣으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강원도 가시면은 속초 가시면 아바이 순대 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갯바위 그 뭐야? 갯배 타고 건너가시면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쪽 가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번 주말에 또 가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